근데 여기 뷰 노출이 있어, 지금 뷰. 자, 여기에는 지금 두 개는 광고지만, 여기는 이제 포스트고요. 블로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광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블로그가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자, 여기 8,500만 원짜리 자리인데 여기에다가 실어 놨어요. 여기에 지금 상위 노출을 시켜 놨어요. 이 포스팅이. 그럼 이 포스트 쓰신 분은 얼마를 아낀 거예요? 얼마 아꼈어요? 돈을. 네. 8,500만 원 지금 아낀 거예요. 그쵸? 8,500만 원을 아껴서 이 자리에다가 노출을 시킨 겁니다. 엄청난 자리죠? 근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거 노출을 시켜줌으로써 얼마 손해봤어요? 똑같이 8,500만 원 손해 본 것만 마찬가지예요. 그쵸? 여기에다가 꽂으면 이 사람이야 돈은 벌었지만 네이버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손해 보니까 여기 노출시켜주고 싶을까요? 이 블로그? 노출을 시켜주고 싶을까요? 별로 시켜주고 싶지 않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블로그가 계속해서 광고만 이렇게 계속 써도 마음에 안들 거예요. 자, 그래서 네이버가 머리를 써요. 아, 이거 블로그로 자꾸 광고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안 되겠어. 광고를 여기다가 못하게 하자. 안보험이라는 키워드는 아예 뷰 노출을 시키지 말자. 블로그는 노출시키지 말자. 이렇게 네이버 사장님이 마음을 먹고 여기를 노출을 아예 안 시켜줘요. 그래서 안보험이라는 키워드는 검색하면 만약에 파워링크만 잔뜩 나오게 만들어 놓은다면은 여러분들은 네이버를 이용하시겠어요? 안 하죠. 다른 분들도 하실 건가요? 안 하죠. 네. 네이버는 그래서 딜레마예요. 아, 이거를 블로그에서 광고를 막 허용을 하자니 8,500만 원씩 손해봐요. 이 키워드뿐만 아니라 다른 키워드도 엄청 많겠죠. 단가가 높은 키워드는 매출이 낮아져요. 또 그렇다고 해서 광고를 아예 블로그에다가 못 쓰게 하면 사람들이 네이버를 떠나죠. 그래서 네이버는 해결책이 필요해요. 해결책. 여러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여기 광고는 시켜줘야 돼요. 자, 광고는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블로그를 노출을 시켜주시겠어요? 광고를 어쩔 수 없이 시켜주긴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자, 어제 블로그 만드신 처음 생성된 블로그에다가 이 자리 허용하실 건가요? 그쵸? 아무나 여기다가 넣지는 않아요. 아무나. 아무나 여기다가 넣지 않고 네이버는 머리를 썼어요. 아, 여기는 믿을 만한 곳만 넣어주자. 믿을 만한 곳. 그래서 등급을 나눴어요. 등급. 블로그마다 어느 정도의 신뢰도가 있는지 등급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높은 블로그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적화 블로그라고 하고요. 준최적화 블로그는 일반 블로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품질 블로그는 신뢰성을 잃은 마치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네이버에서는 이 최적화, 준최적화, 저품질이라는 말을 쓸까요? 안 쓸까요? 네, 안 써요. 그리고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을 해요. 이게 왜 부정을 하는지도 한번 볼게요. 네이버의 공식 입장은 최적화, 저품질 블로그란 있는가? 이렇게 포스팅을 한게 있는데,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내 눈으로 직접 본 사실이 있는데 왜 없다고 거짓말 하느냐 하셨어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만, 최적화는 최적화 블로그가 아닌, C랭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랭크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등급을 얘기하죠. 순위, 등급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블로그에서는 일단 등급은 나누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는 되는데, 최적화라고 우리가 말은 안 해요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부자, 뭐, 가난한 사람, 뭐, 거지, 이렇게 만약에 지칭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네. 정부에서 막 국회의원들끼리 자기네들끼리는 모여 있을 때 부자,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그걸 누군가 들었어요. 기분이 너무 나빠. 근데 우리 보고 거지라고 하느냐? 기분 나빠가지고 따지니까 아, 우리는 거지라고 한 적은 없어요. 다만 차상위 계층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네, 말장난이에요. 저품질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품질 블로그가 아닌 스팸 필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스팸 필터에 적용된 블로그가 예, 필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걸렸을 때에는 노출이 안될수 있습니다. 마치 저품질처럼 보이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인정을 했냐면 검색 결과는 C랭크와 스팸 필터 외에도 수많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복잡한 랭킹 모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복잡한 랭킹 모델이 적용 있는데 그거를 흔히들 말하는 블로그 지수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계속해서 정교해지고 있어요. 2016년에 리브라 로직부터 해서 C랭크, 다이아, 다이아 플러스까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다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네이버에서 광고를 최대한 덜 보여주고
우리는 손해는 안 보면서 또 사용자들이 또 너무 우리가 광고를 막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속셈을 안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 정교하게 만들어 왔어요. 이게 다음에는 없어요. 네. 다음에는 없다 보니까, 다음 사이트에는 없다 보니까, 다음은 최신 글 순으로 그냥 보여줘요. 블로그를. 최신 글 순으로 보여주면은 굉장히 손해가 많이 나겠죠. 매출에 있어서 8천만 원짜리 키워드도 그냥 일반 블로거가 작성한 글이 같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음에다가는 8천만 원씩 쓰지 않을 거예요. 기업들에서는. 왜냐면은 사용자가 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안 써요. 그래서 8천만 원까지 되는 키워드도 없을 뿐더러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마저도 저품질 블로그건 뭐건 최신으로 그냥 노출을 시켜주고 있어요. 최신순. 자, 그렇다 보니까 다음에서는 이런 로직들 다음도 가지고 싶겠죠.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블로그만 순서대로 노출시키는 이 시스템, 복잡한 랭킹 모델을 다음도 가지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제가 만약에 다음 사장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프로그램 만든 사람들, 예, 시랭크, 다이아, 리브라 이런 거 만든 사람들을 네이버에 있던 사람들을 월급 2배 줄 테니까 우리한테 와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으라고 할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어요? 저기 네이버는 그걸로 돈을 엄청 많이 아끼고 있고 더 많은 광고 수익을 얻고 있는데 우리 다음은 계속해서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을 막 공지를 해가지고 두 배를 더라도 하고 싶겠죠. 그렇게 되면 네이버에선 손해기 때문에 네이버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네이버.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다음으로 다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네이버는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